네, 안녕하십니까. 고승드리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손상 진단 및 대책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개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잇몸 쪽에 개요. 네, 크랙 발생 및 성장의 3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출제는 우리 미카엘 폴 교수님, 독일의 보큼 유니버시티 교수님이시고요. 자, 리버룰이 있고요. 리버룰 세 가지가 있는데, 리버룰, 티룰. 티룰 먼저 보여드리고요. 쉐브론 마크. 어저께 쉐브론 마크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세 가지가 크랙 발생 및 성장의 3패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버룰이 뭐냐면요. 크랙 성장 방향. 크랙 이제 성장 방향입니다. 크랙 오리진. 시작 방향은 이쪽이 시작이고, 예, 크랙 성장은 계속 이렇게 진전됐다. 그러니까 강이 뭐 강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류 상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계속 강이 이렇게 지류가 갈라지듯이 크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균열이 이래갈래로 갈라지더라. 강이 흐른 같이. 그래서 리버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로 육안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인데, 육안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육안입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크랙이 가면, 아, 이런 균열이 발생돼서 파동면을 봤을 때, 이런 균열이 흔적이 보이면, 아, 그럼 시작은 여기구나. 왜냐면 시작을 가야지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왜 시작됐는지, 이쪽에 무슨 노체가 있었는지, 불순물이 들어갔든지, 뭐, 열치가 잘못됐든지, 뭐, 부식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랙 시작한 오리지널을 찾는데,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티로로 뭐냐면, 이렇게. T쪽으로 T 모양 생기고, 이게 이제 좀 1차 크랙, 2차 크랙인데, 보시면 좀 길게 간게 1차 크랙이고요. 그래서 좀 짧게 간게 2차 크랙이다, 세컨더리. 그러면 이제 실제 크랙 프로파게이션 다이렉션, 그럼 시작이 어디쯤이냐 보시면 이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죠. 둘 중에 하나겠죠.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왼쪽으로 좀 하나 한 곳이 시작됐고, 어디서 오든지 이에서 시작됐든지 시작됐든지 시작됐고, 그다음에 2차로 갔어요. 그럼 원인을 찾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이나 이쪽 가시면 되겠죠. 이쪽 찾아서 그쪽의 원인을 찾으면 될 것이다. 손상 진단할 때 말이죠. 예.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패턴 중에 쉐브론 마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바라기 뭐좀 비슷한 얘기죠. 중심에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고 이렇게 쫙쫙 균일이 간 모양. 이게 쉐브론 마크의 세 가지가 패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릴 때 여기 보셨죠, 이쪽에. 이게 터미 로타가 이렇게 파손됐을 때 중심에 이런 두 개의 기공, 손바닥만한 기공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쫙 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쫙 갔기 때문에 이것은 쉐브론 마크 타입 크랙 성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쫙 이렇게 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좀 확대해 볼까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이 사진상으로는 정확히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찢는데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세 가지 패턴 리버룰, 티룰, 쉐브론 마크 이렇게 좀 손상 진단할 때좀 참고로 보시고, 크랙의 시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진짜 여기겠죠? 예. 감사합니다.